외식만 더럽게 하자고 하고 자꾸 뭐 사달라 한다고? 여친 사귀면은? 그럼 같이 사달라 그러면 되잖아.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지, 씨발. 장난하나, 지금. 아, 이런. 아, 나 더블킬 피했어야 되는데. 아. 하, 열받네. 별로 기분 좋지 않게 이겼네. 아, 내가 WQ 깔끔하게 피했으면은 킬은 안 나왔겠지만 지금 어떻게 여차차 좀 운이 좋게 킬 나온 거야 방금은. 방금 죽었으면은 큰일 났어. 게임 터진단 말이야. 피했어야 되는데. 알리 WQ 들어온 비전으로 씹어야지. 야, 나 방금 못했잖아, 방금. 저기 안 죽네. 정말이 불같아. 적을 칼릴 라인전이 너무 좋아. 칼릴 라인전 같은 경우는 좋은데 내가 딜교환을 안 받아주면은 혼자 마나 다 써. 칼리한 애들이 출발기 해가지고 쟤도 나때 혼자 많아 다 쓸걸 그냥. 아무라고 어두운 미래? 뻔한 소리 집어쳐? 이건 없다. 난 수백 년
정확히 알려줘. 그걸 그냥 찢어? 만화도 없을 텐데? 그래, 니 맘대로 해라. 정신 새끼. 야, 궁 있는데? 아, 이럴 줄 알았어. 오바였어, 이거. 왜 왔어, 이거. 아무 플래시 빼긴 했다. 그니까 너무 어거지로 들어갔어. 어, 아, 이런, 아. 너 왜 집에 안 갔어? 뭐냐, 렉사이? 학살이야, 벌써? 너네 모르가나 집에 갔다 오면은 우리가 더 유리해진다? 빨리 집에 안 가냐? 아, 이런. 좀 밀어야 되는데. 니네가 아직 이지열이 그 내가 왜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 드는데 내 몸소 보여주려고 그 이걸로 연승 한번 박아줘야지 알 거 아니야. 이지가 어려워. 꾸지기도 해, 아직은. 하는 거야, 그냥. 내가 하면 좋으니까. 추천 오렸다? 추천해줘. 한 번 더 눌러줘. 어차피 들켜서 궁 날렸지.
삐딱하려고. 그리고 뒤에 렉사이 있어가지고 들어오면은 좋아. 궁 맞추기 시작하면은. 칼리가 너무 라인전이 사기라서 안 건드리는 게 좋아. 그냥 무리할 때까지. 구인수 이즈렬은 장난감 그런 느낌이고, 구인수는 나도 군인수 했었어. 그 녹방 돌아가고 있었을 거야. 정작 나는 군인수를 안 해. 그건 했었던 거고. 갱제가 한다길래 한번 했는데. 그냥 그래. 게이득인데? 아니 게이득이야 이거? 아니 플래시 알리 노플에 킬까지 먹음. 게이득이지. 아 광해검. 뭘가 잘했어 방금. 근데 항상 난 서포터가 잘해주잖아? 그럼 난 절대 안 놓쳐 그거를. 진짜로 심심한데 궁이나 날릴까? 내가 방송 중에 이제 여러가지 챔피언 하는 때가 있고 한가지만 하는 때가 있는데, 한가지만 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점수 올리겠다는 거야. 그럼 고 챌린저 간다는 거지 뭐. 챌린저 갈게. 왜? 믿어줘 얘들아. 아 챌린저 씨발 별거 없는데. 어 오늘 매니저 있네. 다행이다. 칩스 있네. 솔랭으로 갈거야 솔랭으로. 시즌 6 언제 시작해요 님들? 시즌 6 시작하는 날을 알아야지 좀 챌린저 가는 거 계산해서 하지. 하지. 챌린저 간 적 있냐고? 자주 갔지. 떨어진 것 뿐이지. 왜 자꾸 봇 기웃기웃거려?
현재 위치는? 그래, 이번 시즌 언제 시작이라고, 언제 시작이냐고. 몰라? 아무도 몰라? 1월 중순쯤? 이번 시즌은 그냥 챌린지 올려놓고 그냥 그 아이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800점까지 올려놓고 아니야 부캐 하려고 계속 본캐에서 하니까 아 그게 아니야 그게 다른 애들 보니까 그냥 올려놓고 놔두더만 로유주님이 나랑 큰 그림 어쩌고 하던데 같이 계획하는 거 있어? 아니 나 몰라 진짜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 로유주님이 연락을 하긴 하는데 카톡을 하긴 해 가끔 아니 되게 가끔 한 번? 했다가 한 달에 또 한 번 했다가 그러긴 하는데 뭐 큰 그림 얘기는 못 들었는데? 큰 그림 뭐 그림 그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몰라. 처음 듣는 얘기야. 얘기 들은 적 없어. 갱제 나랑 라이전 하기 싫어할 걸? 나 라인 세게 때려 가지고. 장신구 바꿔야지 나도 근데 뭔가 하고 싶어 액션 취하고 나도 이렇게 캐리하고 싶은데 원딜이 이게 정석이야 니네가 원하던 게 이게 아니야 내가 맨날 뭐 하려고 킬 달라고 들어가고 이러면은 막 저 병신이라고 나보고 막 허접이라고 그런 거 왜 하냐고 막 그러더니 이게 정석이야 나 이런 거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뭐 라인전 나 하고 싶어 나도 쟤 존나 패고 싶어 가서 참는 거지 뭐 점수 올리기 위해서 내가 저거 칼리 모습 보면은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가 저랬거든 내가 저랬어 내가 견제 존나 하면서 아 내가 들교환 이겼으니까 게임 이기겠지? 이런 아니 게임 이길 생각도 안 했지만 들교환 이겼네? 병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 라인전 네가 이겨라 나는 게임 이길 테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킬각 막 노리고 열심히 해 그래 그렇게 열심히 때려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정수 투포하면 쿨감 40% 맞아. 맞아. 눈동자 오른쪽으로 그만 돌리라고? 아 채팅창 봐야지 비전인데. 어? 안 그래? 아무리 내가 게임이 중요해도 채팅창 봐야지. 시청자들의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비전이 아니다. 채팅 보면서 헤드테. 챌린저 올라가면 채팅 안 볼게. 마스터헤드는 채팅 봐도 솔직히 여유로워. CS 먹은 결과지 그냥 계속 얌전히. 칼리도 잘 먹었어. 내가 30개도 잘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킬 먹고 파밍하는 거랑 죽고 파밍하는 거랑 달라. 일단 그 사람이 느끼는 기분부터 다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템 나오는 속도부터가 뭔가 차이가 나. 그냥 킬 먹고 파밍하는 거랑 뒤지고 파밍하는 거랑 달라. 같이 파밍을 해도. 아 이런 잭스 왜 안 와. 아씨 잭스가 안 와서 졌잖아 이거. 어 잭스가 안 왔어. 테러 왜 끊어 쓰다가. 아 잭스가 테러 보다 끊었잖아. 아씨 이상했어. 애초에 첫 타입 타는 것부터 존나 이상했어. 애가 정상은 아니었어. 누가 봐도 첫 타입 타는 것부터 미드나 보스를 키웠어야 돼. 잭스가 병신인 거 빨리 안 다음에 렉사이가 미드나 보 키웠어야 돼. 라이즈 아니면 나를 키웠어야 돼. 라이즈랑 나는 진짜 존나 피해본 거야. 렉사이가 탑만 존나 갔거든. 탑 갔는데 탑 타워 먼저 밀리고 탑 타워 밀지도 못하고 이 뜻도 못 봐, 쟤. 그냥 내가 보기에는 잭스 첫 텔부터 이상했어. 병신 타는 것부터. 이거는 그냥 못 봤어야 돼. 렉사이가 잘못 키웠어. 야, 내 궁이 다 들어갔잖아. 내 궁도 다 들어가고. 아 좋았는데. 라이즈도 한번 살고 세이브 한번 하고. 상대 존나 커서 이제 못 이기겠다. 이기 힘들겠다. 상대 너무 컸다.
정수 투프 들고 한타를 지다니 말도 안 돼 진짜로. 진짜 말이 안 돼. 다른 템도 아니고 정수 투프 끼고 한타를 줬어. 한타가 이렇게 씨발. 아 좋아 좋아 좋아. 직상 꺼냈어. 바로? 지랄은 뭔데 슬로우 개쩌네. 얼어붙은 망 지켜서 아 잭스 방금 잘했어. 처음에 텔 실수했던 걸 커버할 만큼 방금 잘 들어갔어. 벌써 이 정도면 뭐 우리 팀 다 양호한 거지. 이 정도 팀은 걸리기 쉽냐? 다 괜찮게 하는 애들. 라이저도 연킬 리드스 망한 거 치고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캐아 치수수 재미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키피 드리고 와야죠. 어, 팀 다 괜찮게 하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적팀이 못하는 애가 있는 건 아니야. 나루도 되게 잘하고 있었다가 아무 실수한 거고. 어, 아무도 진짜 잘하고 있고. 칼리도 좀 하는 애고. 뭐 여기 마철 구간에 뭐 못하는 애가 있냐? 다 잘하는 애들밖에 없긴 한데 실수가 문제지 여기는. 실수 실수하는 게 실력이지. 여기서 와 궁 다 들어갔어 깔끔하게. 암호를 맞춰야 돼 Q를. 그래야 암호가 진입을 못해. 아 제대로 돌았네 암호. 네 이것 때문에 암호 쏜 거였는데 계속. 아 죽었다 이거는. 누가 맞았냐 붕대. 붕대 맞지 마요. 몰가님 라이즈 시드 주. 그래 물리면 라이즈 시드 줘야 돼 이거. 잭스를 시드 주는 거는 진입할 때 주는 거고 우리가 물렸을 때 라이즈 시드 줘야 돼. 야 무무한테 Q를 다섯 방인가 여섯 방 맞췄어. 피가 다 달아 있었단 말이야. 이 상태로 그냥 있으면 되는데 누가 붕대 맞아가지고 다 물렸잖아. 아. 붕대 누가 맞았어? 아 손차가 뭔 다이아야. 다이아 한 명도 안 잡혀. 다이아가 왜 잡혀 장난하나. 다이아 잡힐 거면 부캐 가서 하지. 내가 왜 여기 부캐를 하고 있어. 다이아 잡힐 거면 진짜 부캐 하면 되지. 다이아가 왜 잡혀 여기서. 장난해?
아, 다이아라 갖고 부캐하면 되지. 뭐하러 부캐라고 있어 내가. 한타가 끝났을 때 채팅으로 막 난타타는 거는 진짜 안 좋은 습관이지만 한타 끝났을 때 되새김 해가지고 혼자 그냥 생각하면서 되새김 해가지고 왜 졌는지 생각하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야. 붕대 누가 맞아서 졌는지 왜 맞았는지 내가 암호 Q를 더 맞췄어야 됐는데 못 들어오게 내가 암호가 들어왔을 때 붕 피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습관이야. 너네처럼 채팅으로 아가리 터는 게 나쁜 습관이고. 신템 일라우디 AD인가요? 포지션이야 연결 중이고 나 일라우디 안 했는데 원딜이야? 원딜이면은 크게 이슈가 났을 텐데. 내가 보기엔 좀 애매하네 같은데. 미드탑 정글 우도는데 애매하네? 아니야? 이제 Q들이 잘 안 박히는데 라이 살 때까지 안 박힐 건데. 좋아, 나르가 한번 던졌다. 던졌다기보다 우리가 잘 받아냈지. 오케이, 텔 좋아. 나르가 문외라기보다는 나르가 왜 방금 왜 걸었냐면은 우리 미드타워가 없어가지고 걸어도 된다고 판단했던 거지. 우리 미드타워가 없으니까. 우리 미드 타워가 없었어. 걸어도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룰루가 돌았지. 여기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일로 돌았지. 그다 룰루가 나한테 개쳐맞고 한타 역할을 제대로 못했지. 그게 좀 컸지. 저쪽이 나한테 포킹 맞고 모르나 첫방 맞기 전에 먼저 거는 거는 기본이야. 좀 안 맞았던 거지 팀들이랑. 저쪽은 나르가 걸고 아무가 뒷받침해주면서 룰루가 시팅해야 돼. 그게 기본이야. 무는 거 자체는 좋은데 그게 돼야 돼 쟤네는. 그게 안 되게 한타가 걸리면 우리가 이기는 거지. 내가 앞라인에 때리면 바로 녹일 수가 없으니까 라이즈 옆에서 딜 도와주면서 룰루나 칼리 노리는 게 좋지. 칼리보다 룰루 노리는 게 좋겠다. 이거 잡았다 이거. 칼리야. 아, 씨발 아무것도 못 잡았네. 풀 존나 써대가지고 존나 반짝거리네. 풀파티 하는데? 단체로? 나는 CS 안 먹어도 돼. 라인전 끝나고 진짜 난 생각 바꿨어. 라인전 때만 CS 잘 먹고 라인전 끝나고 CS 아예 안 먹기로 그냥.
라인전 때 CS 안 먹고 뻘짓하다가 라인전 끝나고 CS 먹는 애들이 있을 때 그 틈을 파고드는 플레이. 그걸로 바꿨어. 플레이 스타일. CS 욕심 없어. 라인전 끝나면. 큐를 계속 쏴줘야 돼. 이게 쿨감 때문에. CS 욕심. 아야 이거는 솔직히 먹어야지. 빨리 밀어야지. 이건 CS 욕심이 아니라 운영을 빨리 하기 위해서 라인을 민 거지. 야 궁이야 쿨 돌리면 되지. 큐 맞춰가지고 다 돌았잖아 벌써. 이러면 되지 뭐. 아무 맞춰야 돼, 아무. 이게 조금씩 까지는 것도 엄청 커, 계속 맞으면은. 아무 쪽에서 무는 생각밖에 안 해서 무빙을 잘 안 하니까 계속 아무 쏘면은 아무 피 다 날아갔잖아, 벌써. 저봐, 벌써 반피 나갔잖아. 별로 안 맞았는데. 암호를 보는 게 좋지, 가장. 난 붕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비전으로. 뭐, 피 채우고 왔네. 이게 문제야, 적진에서 싸우면은. 가행됐다. 속박 한번 맞추면은 내가 반피 날릴 수 있는데. 속박 한번 맞아봐. 큐큐큐 속박 아무 속박. 아 좋아. 실드 오졌고. 아 오반데 이거? 오바야 방금. 끝나겠네 잘못하면. 아 잘못하면 끝나겠는데 이거? 죽은게 알리라서. 내가 노딜이 아니라 애들이 들어갔잖아. 그럼 내가 못 들어가. 원딜은 원래 팀들이 들어가잖아? 그럼 못 들어가. 팀들이 들어가면 못 들어가 원래. 원딜은 팀 상대가 들어오는 걸 날 위주로 싸워줘야지 내가 딜을 할 수 있는 거지. 팀들이 무작정 그냥 치고 들어가면은 언딜은 못 들어가. 원래 그런 게 언딜인데. 도미니께 와서 인사 한번 해주고 피파라기 할까?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도미닉 형이 딜하는 거 도와줄 거야 이제. 징크스 쓰면 라인 못 버텼지. 칼리할리한테 대충 궁 써도 그냥 뒤지는데 징크스. 지금 이즈보다 좋은 언딜을 찾자면 베인을 꼽을 수 있지. 징크스보다는 베인이나 트리스타나 같은 거 꼽을 수 있지. 베인 트리스타나. 결과만 보고 하는 게임 아니잖아. 라이즈가 좀 세져야 되는데. 라이즈 그래도 템 떴다. 아우 잘 떴네.
여기도 잘 떴고 저쪽도 템 되게 잘 떴어. 아, 한방 싸움이다 진짜로. 잘 떴다 진짜 다. 루데네 메아리? 모르겠다 좋은지? 좋은가 봐. 이동속도 붙어있어서 간거 아니야? 파이팅 하려고? 빨리 걸어 빨리 걸어. 아무것도 과잉 돈다. 무무 과잉 돈다. 상태 안 하고 뭐하냐 10세야. 아 내 학회 아 메이저 빠졌네. 아 깨마나 켜놓고 아 좆됐다 이거. 야, 거기서 왜 물렸어? 아, 씨발. 왜 거기서 왜 물렸어? 아 진짜. 아 무무가 가인 돌기 전에 좀 물어야 되는데 모르가나 속박이나 그 아 모르가 속박 들어갈 때 그냥 잭스가 점프하고 이러면 될것 같은데 그게 왜 안될까? 억제기 재생되면 좋은데 못 막으려나 이거? 아 못 막나? 억제기 안 생기나? 억제기 에 아니 거길 왜 들어갔어? 저쪽 가인 돌기 전에 물었으면 되는데 계속 그냥 그게 안 돼가지고